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시내 한 대형 매장 근무자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곳을 방문했던 시민들까지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역대 최다 인원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검사를 받지 못한 시민들이 많다 보니 보건소는 이틀째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보건소 앞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줄이 시작되는지 차를 타고 따라가 봤습니다. 수백 미터를 따라가 봐도 끝도 없이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보건소 앞에는 오늘도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대부분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제주 시내 대형마트를 방문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어제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9,600여 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수천여 명이 보건소로 몰려들면서 장시간 대기하는 현상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이마트 갔다가 검사받으라고 문자가 와서 받으러 왔어요. 또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한 2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네, 깜짝 놀랐습니다. 뭐 문자 받고 오신 겁니까? 네, 안전문자. 문자 받고 좀 놀라셨겠네요? 네, 좀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진짜 조심하게 마스크하고 계단 다니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 이렇게 잠깐 갔다 왔는데. 이런 가운데 제주 보건소 검사 인력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동료 28명까지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보건소 측은 다른 업무들을 중단하고 나머지 직원들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했습니다. 코로나19 검체반 직원들은 모두 4명이 방독 또는 그에 준하는 복장을 하고 근무하고 있어서 검사자들에 대한 감염 첨가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30명이 발생했고 오늘도 오후 5시까지 1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마트 신제주점에서는 지난 20일부터 근무자와 가족 등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마트 방문 이력 때문에 검사를 받은 시민 5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인원이 폭증하자 PCR 검사를 감당할 수 없어 서울과 부산의 전문 업체에 항공편으로 검체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된 첫날이었던 어제 방역수칙 위반 업소 두 곳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다중이용시설 392곳을 점검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일반 음식점 두 곳에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어제 오후 6시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됐는데 백신 접종 완료를 포함하면 최대 4명까지는 허용됩니다. 제주 도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 인구의 50.4%가 1차 접종을 마쳤고 23.3%는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차 접종률인 51.2%, 접종 완료율인 23.9%보다는 낮은 것입니다. 한편 백신 이상 반응 신고는 1,753건, 사망 신고는 12명입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지나간 제주는 어제 하늘과 바닷길이 모두 끊기면서 여행객들의 발이 묶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면서 제주 공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출발 대합실이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어제 태풍 오마이스로 제주 기점 항공기 80여 편이 결항되면서 제주를 빠져나가지 못한 여행객들이 오전부터 몰린 겁니다.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은 대부분 정상화됐지만 부산 김해 노선은 비날씨 등으로 오늘도 13편이 결항됐습니다. 비행기가 결항이라고 얘기해버려가지고 저도 황당해가지고 이제 다시 환불 조치를 해야 된다길래 부산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시간을 또 일정을 또 잡아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는 어젯밤 8시쯤 서귀포 부근에 상륙해 북동진하며 밤 9시쯤 제주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경로를 동쪽으로 더 틀어 비는 산간에 집중됐습니다.
한라산 삼각봉에 94.5mm, 진달래밭에 93.5mm의 비를 뿌렸고 해안에는 서귀포 13, 제주 1.3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바람도 한라산 윗세오름에 순간 최대 풍속 시속 82km를 기록했지만 역대급 태풍보다는 위력이 약해 제주에선 강풍과 폭우로 인한 시설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북서쪽 해안에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었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피해가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제주 산지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한라산 정상으로 가는 코스는 모두 통제됐습니다. 여기에다 보름 가까이 비날씨가 이어지면서 제주 지역 감귤과수원에서는 비를 맞은 감귤 열매가 과육이 커지면서 터지는 열과 피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이 당도가 떨어져서 제값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이 돼요. 제주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지나갔지만 내일도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최고 100mm의 비가 내리고 오전 시간대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15일을 전후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구만섭 지사 권한대행이 공석인 정무부지사에 고영권 전 정무부지사를 다시 지명함에 따라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고 추석 연휴와 임시회 일정을 고려해 다음 달 15일쯤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30일쯤 제주도의회에 고영권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도의회의 심사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도의원과 도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계획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모레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동의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의안은 10월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10년 동안 제주 지역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시행됩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기증한 이중섭 원화 작품이 다음 달 5일부터 공개됩니다. 서귀포시는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이중섭 미술관에서 개최하는 특별전 70년 만에 서귀포 귀향에서 삼성가로부터 기증받은 이중섭 원화 섭섬이 보이는 풍경 등 12점을 처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전 관람은 이중섭 미술관 인터넷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전시도 진행됩니다. 오늘 새벽 1시 25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금백조로에서 빗길에 갑자기 뛰쳐나온 노루를 피하려던 승용차가 경계석을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는 차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어젯밤 10시 20분쯤에는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식육점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냉장고 등을 태웠고 어제 오전 8시 반쯤에는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나 전기 설비가 불에 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동료를 둔기로 때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42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서귀포 시내 주택가에서 동료 중국인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달아났다가 세연교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료와 술을 마시다 말싸움이나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